지난 27일 소효동 15통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장 이동 직무실이 운영됐습니다. 소효동 15통 지역은 소외 배려계층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평소 시장을 만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장 이동 직무실을 통해 건의한 15통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 간이 상수도 불편 개선 등 5건의 건의에 대해 오세창 시장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점검 후 처리 대책을 수립해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는 시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생생한 시민 의견을 듣는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 이동 직무실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